안녕하세요. 해산물 열꾼 백대표입니다. 어느덧 2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부터 날이 많이 풀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슬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해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가보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오늘은 C4 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부터 먼저 왔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거는 제주도산 광어입니다. 2.7kg 정도 되는 녀석인데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주산이 알밴 녀석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또 안 보이네요. 키로 2만원이면 가격은 좋네요. 다음 녀석은 국내산 양식 범가잠인데요.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양식 범가잠이는 양식 과정에서 범가잠이 특유의 문양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맛은 싱크로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추천드릴만한 녀석들입니다. 자, 오늘 노량진 여기저기에 선도 좋은 단새우가 많이 보였어요. 북쪽 분홍새우죠? 이 녀석들은 2kg 한 박스에 5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산 대왕자발이에요. 키로에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딱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 녀석은 1kg급 완도산 광어입니다. 키로당 1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사이즈죠. 그렇지만 광어도 크면 클수록 맛있습니다. 일본산 방어가 가격이 살짝 올랐네요. 이 녀석은 7kg 이상급이고요.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이 녀석은 6kg급인데 키로당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어는 빨리 들어가고 제빵어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완도산 광어 3kg급인데요 키로당 2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참돔이 좀 떨어지는 듯 싶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키로당 19,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좀 전에 보신 거는 3kg급이고 이 녀석은 2kg급인데 이 녀석은 키로당 16,000원씩입니다 오늘 흑점줄 정갱이가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이 많네요. 키로당 35,000원인데 상태는 모두 A급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산 농어입니다. 사이즈가 좋은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2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산 양식 감성돔입니다. 키로당 22,000원인데요. 저번주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다음 녀석은 참숭어인데요. 이제 이 녀석들 슬슬 알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오늘은 개숭어가 보이지 않았는데 곧 개숭어의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곳은 B6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 파로코너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본산 참돔을 손질하고 계시네요. 대지수산의 일본산 참돔은 키로당 14,000원에서 18,000원까지 있었습니다. 대지수산은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 쪽에서 파로를 제일 크게 하세요. 그래서 어종의 가격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광어는 자연산 광어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키로당 23,000원이고 키로 2만원부터 24,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수산은 판매가 빨리빨리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찍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와 광어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피를 빼고 계십니다. 이 일본산 방어는 키로당 1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자연산 감성돔인데요. 키로 35,000원부터 4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누워있는 녀석보다는 이렇게 똑바로 헤엄치는 녀석들이 낫겠죠? 그리고 대지수산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기둥이 C6 기둥이거든요. 여기 앞에 수조가 3개 있는 게 보이시죠? 이곳에 A급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A급이니까 가격은 좀 더 있겠죠? 이곳에서 활어를 고르셔도 됩니다. 이 점도 기억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 수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능성어가 보이고 흑점줄 정갱이 자연산 참돔이 보입니다. 확실히 애들 상태와 활성도가 좋아 보이죠. 흑점줄 정갱이는 키로당 3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곳 대지수산도 흑점줄 정갱이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자연산 참돔인데 키로 4만원부터 5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뱅에돔이 한 마리 있네요. 덩치 큰 녀석들이 많아서 그런지 구석에 찌그러져서 왠지 불쌍해 보입니다. 이 녀석은 일본산이고 키로당 2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 수조에는 자연산 능성어가 큼직한 녀석이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키로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가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들이 안 된다는 이유로 키로당 48,000원에서 6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 녀석은 통영 앞바다에서 잡힌 녀석이라고 하는데 대지수산의 자연산 능성어가 한 5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분들은 이런 자연산 능성어 강추드리죠. 자, 이것은 시오기동 반대편에 있는 오북수산입니다. 이곳은 중국산 점농어가 키로당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능성어는 완전 A급이에요. 일본산 능성어인데 키로당 3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긴 합니다. 이 녀석은 키로당 2만원짜리인데 확실히 살밥이 얇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복수산에서는 지금 보시는 뱅에돔을 키로당 25,000원에 판매하고 계신데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뱅에치고는 큰 편에 속해요. 지금 보시는 흑점줄 정갱이는 키로당 35,000원인데 다른 점포들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크네요. 상태도 좋고요. 저번주에 이어 일본산 돌돔이 들어와 있는데요. 1.2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키로당 10만원이니까 요거 한 마리에 12만원이겠네요. 대체적으로 돌돔을 자주 갖다 놓으시네요. 돌돔 필요하신 분들은 우복수산으로 봐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곳은 동국수산이에요. 대질수산 바로 옆에 있죠. 일본산 방어는 키로당 19,000원이고 자연산 방어를 키로당 13,000원씩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자연산은 동국밖에 없네요. 자, 이곳은 빗바이브 기둥 앞에 있는 신일수산입니다. 6kg급 일본산 방어를 키로당 16,000원에 판매하고 계신데 오늘 방어값은 이곳이 제일 저렴하네요. 상태도 괜찮은데 말이죠. 일본산 참돔은 3kg급이 17,000원인데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자, 노량진의 봄의 전령사죠. 이 녀석이 나오기 시작하면 봄이에요. 양식 강도다리고요. 키로당 25,000원인데 빵이 두툼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자연산 농어입니다. 키로 20,000원인데 나쁘지 않은 가격과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산 농어의 제철은 7월입니다. 자, 이 녀석은 쪼꼬미 자연산 감성돔인데 키로당 25,000원입니다. 제주산 양식광어는 키로당 2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살밥 두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숭어는 키로당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냉동 랍스타네요. 이거 사서 쪄먹는 용도 아니에요. 냉동은 쪄먹을 생각 죽어도 하지 마세요. 육수용입니다, 육수용. 키로당 2,000원씩에 낙찰됩니다. 자, 선어 랍스타 낙찰 고가는 키로당 18,500원이에요. 평균적으로 낙찰가가 15,000원 선이었어요. 그러면 실구매가는 키로당 2만원 선이 되겠죠. 펄 랍스터 같은 경우는 낙찰 고가가 키로당 38,000원이었고요. 평균적으로 3만원 중반대에 낙찰이 됐어요. 사이즈가 그래도 2kg 가까이 나가는 녀석들이라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63번 중도맨 사장님이 요 녀석을 조금 낙찰 받았는데요. 35,000원에 낙찰 받으셔서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를 하시네요. 이렇게 활성도 좋은 녀석들 사셔다가 꼬리살 회 한번 드셔보세요. 달큰한 게 정말 신세계를 맛보실 겁니다. 자, 간만에 스파이니 랍스타 선어가 경매장에 나왔네요. 키로당 22,0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녀석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나온 크레이피쉬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종이랑은 틀리고요.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스파이니 랍스터입니다. 선어 킹크랩들이 가격이 또 미쳤네요. 먼저 한 거는 키로당 5만 500원에 낙찰이 됐고 두 번째 거는 키로당 5만 5천원에 낙찰이 됐어요. 너무 비싸게 낙찰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어 킹크랩은 저 정도 가격에 값어치를 못합니다. 선어 대게 같은 경우는 낙찰 고가가 키로당 22,500원이에요. 평균적으로 2만원 언저리에서 낙찰들이 많이 됐고요. 뭐 쏘쏘한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바로 자, 이 녀석들은 노르웨이산 레드 킹크랩입니다. 낙찰 고가가 들으신 대로 키로당 85,000원입니다. 다음 박스는 78,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자, 이 녀석들은 노르웨이산 암 킹크랩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암컷들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잡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요. 살수율은 괜찮을지언정 살과 껍질의 비율은 수컷보다 껍질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알이 뱀 녀석들은 알의 무게도 있고요. 알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의 무게도 크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구매하려 했는데 제가 부탁드린 중도맨 사장님이 낙찰을 못 받으셔서 다음에 나오면은 구매해서 리뷰를 꼭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타임은 낙찰 고가가 키로당 84,000원이었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저렴해지죠. 그만큼 애들이 활성도가 떨어지는 녀석들이죠. 끝까지 와보면은 이 녀석들은 거의 죽은 녀석들입니다. 근데 숨은 붙어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런 녀석들입니다. 마지막 킹크랩 같은 경우는 41,500원에 낙찰이 됩니다. 선호 살 바에는 꼭 요런 거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자,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블루킹 크랩입니다. 낙찰 고가 키로당 93,000원에 전 물량이 낙찰이 됐습니다. 다른 타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러시아 전쟁 나서 비쌀까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중국인들이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씁쓸합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킹크랩을 6-7만원 정도 예상하시고 구매를 하러 오셨는데요. 너무 비싸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비싼 날은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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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상품
자, 러시아산 대게 낙찰국가는 키로당 38,000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A급들이 3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와서 절지대게를 경매를 하는데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29,000원씩에 낙찰이 됐어요. 드디어 절지대게가 2만원대가 됐습니다. 요럴 때 물량 한번 빵 터지면 아주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죠. 자, 그럼 오늘 화로와 갑각류 경매장 쪽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편으로 선어 도매 쪽 2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클릭 클릭 하세요. 바로 재생됩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요.